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이사야 30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도 없고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어서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보기도 하고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마약에 빠져보기도 하지만 그의 삶은 더욱 황폐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자살이 많은 것은 참으로 큰 우리 한국의 문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택함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자신의 정성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나 너무나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좋아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비난하면 마음에 상처받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날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절을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곱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지명해서 부른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칭찬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고 또 그 과목이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할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 그 어느 순간 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기로 하나님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게 불러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해치지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에 다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존귀한 자는 둘째로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언제나 존귀한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은 100%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긍정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흠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를 보고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 원망 불평한 사람을 택하여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함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걸어간 꿈을 꾸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가 꿈꾸고 믿고 내게 다가올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면 문제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의 절망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상사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집에서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모든 노력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존귀한 일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사람들은 존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이,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말씀했는데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관 밑에 서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보다가 그것을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잘못 쓴 자리에서 같은 잘못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잘못된 곳에 가서 있다가 그는 전 재산을 다 잃고 사회들도 잃고 부인도 잃고 그리고 간신히 두 딸과 함께 빈손으로
도망쳐 나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딜리라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두 눈이 뽑히고 그가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은 잘못된 자리에 그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한참 전쟁 중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남이 기웃거리다가 그만 큰 범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장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복 있는 사람 모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생각, 남을 상처 입히고 남을 절망에 빠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끝났다, 나는 못났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자리 잡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가는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행동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우리 삶에 큰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의 길을 따라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1절 20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도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여 말씀을 주여로 묵상함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형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사는 악인들은 어떠한 심판이 임합니까? 4절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복받은 삶이 되게 만들어주시지만 악인들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흑암의 권세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잡초 같은 인생에 그런 악인들이 우리 주위에 들끓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진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고 계시는 베이비박스 이종남 목사님을 소개드리기 원합니다. 주사랑 공동체 대표되는 목사님이신데 한국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버려진 아이를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국에서 드랍박스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술과 담배를 달고 다니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에서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왔다는 그 말씀에 그가 회개하고 들어와서 술, 담배를 다 끊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나 기도하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중증 장애인입니다. 14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불신자였다가 술담에 다 끊고 예수 믿고 내가 새벽에 매 열심히 드리고 내가 열심히
주님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중증장애를 주어서 장애된 아이가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불평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못 들었느냐? 그래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자기애뿐 아니라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다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한 어린 여학생이 조그만 생선 박스 안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그 앞에 버려두고 가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아이 좀 돌봐주세요. 이를 계기로 해서 2009년 12월 한국 최초로 서울 관악구 난곡동 교회 앞에 버려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넣고 닫으면 벨이 자동적으로 건물 안에 울리게 돼서 뛰어나와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데 베이비박스를 만난 다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버려져 상자에 담긴 아이가 없도록 해주소서. 이 상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에게만 주님이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처음 들어온 아기 이름이 남자에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모두 2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요즘 아이를 낳고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절대 아이는 처음부터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2천 명 아이의 10%는 10대고 57%가 20대 엄마들이랍니다. 엄마들이 버려진 엄마고 그중에 그 엄마의 90%가 결손 가정, 부모님이 깨어지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 그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아이를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이를 잘 돌볼 때 이런 문제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미혼모를 돕는 활동을 해서 그 아이를 버렸던 엄마 중에 282명의 아이가 다시 어머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2012년 8월 달에 입양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출생 신고를 해야만 입양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바람에 그럼 출생 신고를 하면 부모의 이름이 다 나와야 되니까 아이를 더 많이 버리게 되고 더 많이 죽이게 됐어요.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가 9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숨기고 싶은 그런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부모 이름을 밝히라고 하니까 죽이든가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 얘기가 미국 LA 타임즈에 보도됐는데 이 기사를 보고 미국의 영화 전공 학생인 브라이언 아이비가 이를 영화로 만들게 되는데 그 일본계 미국 시민입니다. 예. 드랍박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원래 영화 그 제작하는 그 학교 그 영화 전공자고 영화 그 영화 제작자인데 미국 50개 주에 약 870개 극장에서 상영됐고 계속 앙코르 상영돼서 500만 명 이상의 눈물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영향으로 미국 곳곳에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지고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베이비박스를 만드는 그런 설치하는 법안도 만들어지고 중국에도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지고 많은 나라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기 위한 조언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브라이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기 전 저에게는 영화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목사님의 삶은 저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감성적인 광고형 멘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서지고 기르는 자들을 위해 직접 식구창까지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버려지는 생명을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장애를 갖고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멸시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품어 끌어 안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한 생명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존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의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며 목사인 이 목사님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장애 아이들 함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저들을 돌보는 가운데 또 이 베이비박스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2천 명 이상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 같은 위대한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점점 돌아가셔서 옛날같이 건강하게 그 힘있게 잘 돌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목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2, 제3, 제4의 이와 같은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 돌려보면 우리 옆에 상처받고 절망에 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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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